한겨울의 추위가 무색하게 선수들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21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열전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각종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에서 나아가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복지TV 뉴스에서 준비한 동계체전 개막부터 폐막까지 열기 가득했던 현장을 만나보시죠. 김은별 기자입니다. 장애인 동계 스포츠의 대축제 제21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2월 18일 평창 돔체육관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동계체전은 총 7개 종목과 1,054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2004년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장애인 동계체육대회는 계속 성장을 거듭해서 올해는 17개 시도 선수단 총 1,054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학예 스포츠뿐만 아니라 동계 스포츠 활성화에도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조사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학예 종목에 비해 동계 종목은 아직 참여가 쉽지 않는 환경에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동계체전은 나흘간의 열전 끝에 2월 21일 폐막했으며 종합 우승은 서울이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서울팀은 지난 19회 대회부터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최우수 선수 MVP상은 서울 여자청각장애인 컬링팀에게 수여됐습니다. 서울 여자청각장애인 컬링팀 선수들은 모두 국가대표로 오는 3월에 열리는 에르주름 동계 데플림픽 대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로 나아갈 선수들의 시작을 알렸던 21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내년 제2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에서 만날 선수들의 모습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